네. 지금 리스닝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받아쓰기 하셨나요? 하셨나요? 아, 못하셨고 하셨고 조금 하셨고 나영님도 하셨고 좋아요 좋아요. 그럼 받아쓰기 노트만 보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 소리가 나올 때는요 대본을 절대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받아쓰기 한 것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쳐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개운하다.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수업을 할때 진짜 머리로 계속. 근데 이 수업 시간에도 느는 게 많아요. 그렇게만 들으시면. 그래서 한 달간 꾸준히 내가 그거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많이 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고 제가 계속 그런 걸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그 문장을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해보면요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첫 번째 기사가 굉장히 좀 끔찍한 기사였죠. 자, 근데 난 끔찍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받아쓰기 했는데 끔찍한 거였어? 뭐 좋은 거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I stood and ate a bowl of cereal in my kitchen. The almonds tasted delicious. I was so pleased that I had tried the new flavor. 오케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stood and ate a bowl of cereal in my kitchen. The almonds tasted delicious. I was so pleased that I had tried the new flavor. 오케이, 이미 남자분이랑 지금 소리도 좀 빠르죠? 소리도 좀 속도감이 있어요. 어때요? 좀 어디가 안 들리셨나요? 이렇게 내용이 잘 들리셨나요? 여기가 안 들렸고 또 이 부분 뒤에 나머지 부분은 좀잘 들으셨고. 네, 좋아요. 여기 부분이 안 들렸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근데 받아쓰기 할때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이게 좀 들려서 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면 무슨 얘기인지 우리 다 알죠. 그 말은 이거를 이렇게 들릴 때까지 해야 되는 이건 소리 부분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면 아는데 못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서.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내가 이거 소리의 발음 기호를 모르거나, 근데 여기는 발음 기호까지 모를 정도도 없어요. stood and ate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연음으로 발음할 때 이렇게 잘안 들리는구나라는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을 아 이렇게 들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동사 두 개가 and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잘 들릴 거예요. 아 이렇게 빨리 지나갈 때 연음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자 들어볼게요. I stood and ate a bowl of cereal. stood and ate a bowl 이렇게 가잖아요. stood and ate a bowl 이렇게 엄청 빠르니까 여기가 뭐 스튜던트로 적거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스튜던 에이더 뭐 여기 부분이 붙어서 가기 때문에 더안 들린다는. 우리가 그래서 연음이다라는 거 하는 것들이 되게 듣기가 힘들게 하는 발음 중에 하나죠. I stood and ate a bowl of cereal in my kitchen. The almonds tasted delicious. I was so pleased that I had tried the new flavor. 오케이, 이제 딱 그렇게 적으셨다면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봅시다. I stood and ate a bowl of cereal in my kitchen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부엌에서 이제 시리얼 한 바가지 먹었다라는 거지. 서서 한 바가지라고 하긴 좀 근데 이게 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우리 볼에 담아서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 그릇 한 그릇 정도 괜찮네요. 한 그릇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잘 보세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사 두 개를 and로 연결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I try and catch her 이렇게.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I try to catch her 나 걔를 잡으려고 했다라고 쓰지만 try and catch 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사 두 개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stood and ate a bowl of cereal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자 근데 되게 이게 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되게 소름이 돋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싹해질 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봤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안 봤어요 안본 상태에서 내가 한글로 이거를 번역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뭔가 오싹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엌에 서서를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시리얼 한 그릇을 먹었다라는 말은
I ate a bowl of cereal까지 쓸수 있겠어요. 부엌에서 in the kitchen. 근데 서서라는 걸요 어떻게 써야 될지 내가 고민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stood and ate라고 쓰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서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그럼 앞에 뭐 I stood in the kitchen eating a bowl of cereal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속 해야 돼요. 아 이렇게 서서 뭘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바로 붙여서 써야 되는구나 라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없을 때 쓰라고 하면 진짜 소름 돋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뒤에 뭐, The almonds tasted delicious. 여기서 L 발음 잘안 나죠. 여기서 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다시피 The almonds 이렇게 들었는데 almonds 되게 살짝 들려요. The almonds tasted delicious. 뭐요? 아몬드가 맛이 너무 좋았어요. 맛이 너무 좋아요. Tasted delicious. Tasted delicious. 맛이 너무 좋았고요. I was so pleased.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았어요? That I had tried the new flavor. 무슨 말인가요? 새로운 맛 먹어본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했어요. 라는 거죠. I was so pleased that I had tried the new flavor. 새로운 거 먹어봐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so that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엔 시제가 여기가 하나 앞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한 것이 그냥 너무 좋았다라는 기쁜 거죠. 내가 새로운 맛 한번 시도해본 게 너무 좋았어. 근데 try 자체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던 try 어떤 걸 하려고 하다라는 게 아니죠. 한번 시도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동사로 쓴다는 거야. Hey, try this one. 이거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try를 이것도 타동사로 이렇게 쓰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지 잘 보셔야 돼요. I stood and ate a bowl of cereal in my kitchen. The almonds tasted delicious. I was so pleased that I had tried the new flavor. 자, 새로운 맛이라고 했을 때 그냥 flavor라고 썼어요. Try the new flavor. As I looked down into the bowl, a hand came from behind me, covered my nose and mouth, and held tight. 오케이. 지금 상황이 딱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가 잘안 들리는지. As I looked down into the bowl, a hand came from behind me, covered my nose and mouth, and held tight. 이렇게 들으셨죠? 이런 문장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일단 이거는 암기 문장으로 일단 표시해 주세요. As I look down into the bowl, 뭐라고? 그릇을 내려다봤을 때라는 거. 자, 그릇을 내려다봤을 때라고 할때 내려다봤을 때를 어떻게 쓸까? 엄청 고민하겠죠. As I look down into the bowl이라고 하니까 그릇을 내려다봤을 때 A hand came.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사람이 주어가 아니에요. 자, 손이 뒤에서 왔다라는 말을 뒤에서 누가 나를 손으로 감쌌다라는 말로 우린 하겠죠. 뒤에서 누가 손으로 내 코랑 입을 막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그러면은 someone을 주어로 할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 손이 중요해요. 손이 이렇게 와서 그 장면을 설명하기야. A hand came from behind me. 근데 뒤에서 왔다라는 것도 이렇게 쓰기 힘들겠죠. Came from behind me라고 쓰기 수요 쓰기 힘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썼겠어요? 누가 covered my nose and mouth behind me 이렇게 썼을 거예요. 자, a hand came from behind me. 손이 뒤에서 이렇게 쓱온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Covered my nose and mouth. 코랑 입을 탁 막은 거죠. 그걸 cover라는 동사로 썼어요. Cover. 그리고 and held tight. 무슨 말이야? 원래 hold tight죠. 그러니까 꽉 잡았다는. 우리 hold something tight 이렇게도 많이 하죠. Hold it tight. 야, 꽉 잡아. 이렇게. Hold it tight. 이 사람이 꽉 잡았습니다라는. As I looked down into the bowl, a hand came from behind me, covered my nose and mouth, and held tight. held tight라고 했어요. As I looked down, shut up, a voice whispered. Don't say anything or I will kill you. While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I realized that along with the unswallowed cereal bouncing around in my throat, I couldn't breathe.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거의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틈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의 속도를 좀 다듬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Shut up, a voice whispered. Don't say anything or I will kill you. While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I realized that along with the unswallowed cereal bouncing around in my throat, I couldn't breathe.
이렇게 들으셨나요? 어디가 좀안 들렸을까요? Slither into. 오케이, 이건 단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단어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앞에 whispered도요, 처음에 들었을 때안 들렸을 수 있어요. 여기 너무 빨리 지나가서 whispered. 그리고 뒤에 여기 부분이 지금 이해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쓸수 있느냐가 뒤에 다음 문제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제가 뭐 문장이 일단 앞에 문제 볼게요. Shut up, a voice whispered 라고 했어요. 그럼 뭐요? 그냥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입다물어 이렇게 한 거예요. A voice whispered. 자, 어떤 사람이 whispered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a voice whispered 라고 썼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야? 속삭이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에 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이렇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번역해라고 이렇게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요청이 와서 자막을 달래요. 근데 거기다가 닥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거죠.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해, 소리 내지 마. 이런 식으로 내가 번역을 할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따졌을 때그 자체에서 맥락에 맞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닥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Don't say anything 이라는 거 뭐야? Do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하지 마. Or I will kill you. Or은 뭔가요? 그렇지 않으면 I will kill you. 널 죽일 거야. 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소리 내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will kill you.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렇게 너무 교과서는 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I will kill you. 이런 문장 너무 좋아요. 그리고 While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Slither 밑줄 긋고 암기 단어 해주세요. Slither. Slither라고 하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지금 일단 써진 거 동사 품사 먼저 볼게요. Slither 뭐예요? 자동사죠. 지금 into my ear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추측부터 먼저 해봅시다. His words slither into my ear라고 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귀로 들어오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앞뒤 맥락을 보면. Slither란 단어 그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꼬불꼬불하게 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슬리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The snake slithered away through the grass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이 그 잔디 사이를 쓱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슬리더라고 지나가고 소름끼치죠. 약간 뱀을 실제로 본적 있나요, 여러분? 직접 뱀? 어디서 봤어요? 밭에서요? 어디? 할머니 집에서 어땠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구경했어요? 구경했어요, 그냥? 그래요? 무섭진 않았네요. 아, 밖에서 뱀이 컸나요? 아, 뱀이 이겼어요? 아, 맞아요. 그게 소화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거의 녹여서 소화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입 안에 밥 물고 녹이는 거죠. 녹을 때까지 이렇게 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녹이는 건데. 자, snake slithered away through the grass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동물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움직임이 좀 약간 우리가 좀 상상이 안 가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발 달린 애들은 네 발로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뭐 없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어서 약간 소름 끼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환경 관련된 수업도 있잖아요. 뭔가 무슨 환경과 생활이었나? 그런 게 아닌데 무슨 환경 과목이 있었어요. 교과서 중에. 환경 관련된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저희 그 선생님이 항상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셨어요. 환경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뭐 기후가 변화하고 또 동물들이 지금 특히 거기서 맨날 보여준 게 뭐냐면 동물들을 사육하는 그런 학대하듯이 키우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거 있죠. 우리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코끼리 타는 거.
그 코끼리들 훈련시키는 거 맞나요? 그거를 계속 그 가장 아프다는 정수리 쪽을 갈고리로 엄청 때리면서 말 듣게 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 이쪽으로가 그걸 훈련시키려고 엄청 날카로운 꼬챙이를 들고 계속 머리 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그런 걸못 보겠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런 노출이 저한테 아직까지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그래서 코끼리를 그러니까 동남아 제가 가진 않았지만 가본 적이 없지만 가서 코끼리를 조종하는 애가 있으면 내가 찍을 것 같은 거예요, 제 머리를. 그러니까 왜냐면 좀 말이 안 되게 훈련을 하니까 진짜 너무 잔인해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관광지 가도 관광지 막 사진이 나오잖아. 그럼 자꾸 그런 데만 눈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저는 약간 말 타는 것도 맨 처음 심할 땐 그랬어요. 왜냐면은 말 타는 것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을까? 뒤에서 그렇게 막 채찍질 하는 것도 얘한테 학대적인 행동이 아닐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소도. 소 끄는 거 보면 이제, 코 뚫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 게 아닐까? 막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겼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잘못 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맞아. 그래도 소고기 돼지고기 잘 먹으면서. 맞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바다 동물들한테 조금 감정이입이 덜 해요. 그런 다큐멘터리 안 봤거든요. 그래서 생선은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낚시하고 이런 거 걸려서 오는 거 봐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약간 공감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볼게요. 그러면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여기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 말이 이렇게 내 귀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While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내 귀로 들어오는 동안, I realized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를? That along with the unswallowed cereal.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뭐요? 삼키지 않은 시리얼이죠. 그러니까 삼키지 않은 시리얼과 함께. 근데 그 시리얼 어디 있어요? Bouncing around in my throat. 내 목에서 이리저리 튀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숨을 못 쉬고 막 갑자기 누가 막으니까 재채기 하듯이 하면은 막 여기서 막 밥알 튀고 시리얼을 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튀고 있는 것과 함께 I couldn't breathe. 그러니까 뭐야?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봐도 되겠지만 지금 with 구문이라고 했을 때 along with라고 썼으니까 unswallowed cereal이라고 썼으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가 올수 없으니까 bouncing이라는 동명사 형태를 취해준 거고 입안에서 돌아다녔다는 거 bouncing around라고 써준 거고 in my throat 내 목에서 그리고 breathe라는 거를 지금 자동사로 쓰고 있다는 것까지 잘 봐주셔야겠죠. 우리 숨 쉰다 숨 들이마시고 내쉰다는 뭐라고 breathe in and out 이라고 하죠. breathe in out 이렇게 쓰는 것처럼 자동사구나라는 것까지 캐치해 나가셔야 돼요. Shut up, a voice whispered. Don't say anything or I will kill you. While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I realized that along with the unswallowed cereal bouncing around in my throat, I couldn't breathe.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방금 한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조용히 해 말하지 마라고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라고 뭐라 했어? Shut up, a voice whispered 이렇게 했죠. A voice whispered라고 했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소리 내지 마, 소리 내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Don't say anything or I will kill you. Don't say anything or I will kill you라고 했고.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은 내 입속에 있는 바발들이란다. 내 입속에 있는 시리얼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숨을 쉴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While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I realized that along with the unsnow and the cereal 뭐였어요? 내 목소리에서 막 돌아다닌다 뭐라고 했어요? Bouncing around in my throat. 그 다음에 I couldn't breathe.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지금 수업 시간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떠올리면서 그 구문들도 맞는 거예요. Along with the unswallowed cereal, bouncing around in my throat. 이거 자체에서 내가 구문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형태가 나오는 거죠. 구문의 탄탄함이 I couldn't breathe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s라고 했는데 ears 여기 상황에서는 이쪽에 와서 이렇게 속삭이는 것 때문에 한쪽으로 썼어요. my ear라고.
한쪽 귀에다가 이렇게 때려 박은 거죠. Shut up, a voice whispered. Don't say anything or I will kill you. While his words slithered into my ear, I realized that along with the unswallowed cereal bouncing around in my throat, I couldn't breathe.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첫날이어서 여기까지 들어볼 거고, 남은 시간은 일단 저희 뭐 다음에 스터디나 이런 거 진행하는 거 어떻게 할지 한번 보고 한번 알려드리고, 공지사항 몇개 학원 안에서 이제 규칙이나 이런 것들만 알려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다 이거 첫 번째 거 리스닝 받아쓰기에 오시면 될것 같은데, 길이 자체가 지금 3페이지, 4페이지, 5. 이 정도면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저 1시간 40분 안에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받아쓰기 다 해오시고, 리딩 앞부분 조금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리딩 앞부분까지 읽어오시는 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리딩 첫 번째 거 지금 뭔가요? 제목이 뭔가요? 아, 맞아요. Did I turn off the stove? Yes, but maybe not the gas.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스토브라니까 우리 가스레인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딱 봐도 주제만 봐도 환경에 관한 문제겠죠. 환경. 그래서 환경에 관한 기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리딩 난이도가 저번 달 거보다 조금 더 훨씬 더 나아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기 좋아요. 이걸로 첫 시간 이렇게 끝내고요. 혹시 오리엔테이션 강의 따로 올렸는데 오리엔테이션 강의 안 보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날 10시에 수업하는데, 금요일 날 이제 첫 번째 번역도 내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한번 번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쓰실지 구상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